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빌리퍼 8월 리버전입니다. 리버전을 계획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 2주 전쯤에 올렸던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가 현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단 10일 만에 시장이 엄청나게 급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해봤고요. 제작해온 표를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 다루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전히 각종 소자가 각종 소자는 어떤 거냐면 그래픽카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스펫이나 커패시터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게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정상적일 때 대비 수입량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 수급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춘절이 코앞입니다. 9월 달에 중국 춘절이 오는데 중국은 춘절 동안 약 10일에서 15일 가까이 휴식을 취합니다. 물류 올스탑, 공장도 올스탑입니다. 그럼 뭐다? 국내에 그래픽카드 수입되는 게 2주 정도는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수급이 불안정한데 말이죠. 거기다 세 번째, 코인 가격 급등. 레이븐 코인도 올랐고 이더리움 코인도 올랐습니다. 한 20일 전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는 것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채굴붐이 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난이도 폭탄도 한 번 더 미뤄졌고요. 이 문제 때문에 채굴에 꽤나 그래픽카드가 끌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 2, 3번이 합쳐져서 지금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시장 가격 보면 곱창났어요. 개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 먼저 내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번 달 그래픽카드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왔어요. 아, 그리고 제 영상 혹시 처음 보시는 분 아니면 맨날 스킵하시는 분들 위해 가격 기준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가격 기준은 늘 똑같은데 다 나와 들어가서 그래픽카드 찍고 내가 원하는 라인업을 찍어봐요. 이렇게 찍고 난 뒤에 낮은 가격수 누릅니다. 낮은 가격수 누르고 이 제일 싼 가격 3개를 더하고 거기 나누기 3한 평균 가격이 여러분한테 노출해주는 인터넷 최저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신손님 어디서 저 가격에 파는데요? 당연히 안 팔죠. 저건 그냥 인터넷 최저가예요. 저 가격에 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평균가로 적어주면 실구매가로, 그럼 뭐라 그랬어요? 성전님 저기보다 더 싼 데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거네요. 그러니까 가격 기준은 어떻게 잡던 여러분한테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서로 비교하기 편하게 최저가 기준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기반 설명 다 끝냈으니까 표를 한번 보면서 얼마나 급박하게 가격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예전에는 뭐 내가 하이엔드 이렇게 긁어서 보고 그리고 밑에 퍼포먼스 긁어서 보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봅시다. 6900은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3090 올랐고요. 그것도 꽤 큰 폭 올랐어요. 20만 가까이 올랐고. 3080Ti는 얼마 안 올랐어요. 뭐 한 4, 5만 올랐더라고. 여전히 200만 정도면 살 수 있는 제품이고요. 6800XT, 와, 30만원 올랐고, 물건도 없습니다. 3080도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라고 하면 160만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6800은 물건이 안 들어서 30만원 정도 오른 상태고, 3070Ti나 3070이 채굴의 인기거든요. 레이븐 코인은 3070Ti를 사고, 그리고 일반 코인은 3070을 많이 사서 캐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진짜 큰 폭 올랐습니다. 뭐 거의 뭐 40만원 또 올랐거나, 뭐 30만원 정도 올랐네요. 2080Ti는 뭐 판매를 안하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거기다 6700XT도 뭐 20만원 가까이 올랐고 3060Ti도 1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준님 최저가로 살려고 해도 뭐 살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럼 최저가 말고 평균가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제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요. 그건 다 나와 계약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6900XT는 실제 판매 제품 최저가는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근데 3090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비싸고 3080Ti는 거의 똑같고 3080은 한 5만원 비싸고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6700XT는 거의 10만원 가까이 비싸요. 실제 사려고 하면 100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 110만원 정도 팔더라고요. 3090Ti도 100만원짜리도 있긴 해. 근데 그건 완본체에 들어갈 때 90만원, 100만원 정도 팔고 단품을 사려고 하니까 뭐 110만원, 120만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성비를 보면은 개판이에요. 이거 실판매 제품 가성비를 봤을 때 1등이 6700XT인데요. 이게 저번 달 대비 20만원이나 오른 거야. 20만원, 30만원 가까이. 근데 이게 가성비가 1등이야. 가성비 2등은요?
상금공 TI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저번 달 대비 오른 거예요. 아, 저번 달 아니지. 10일 전 대비. 아니, 10일 전 대비 단 10일 만에 20% 가까이 올랐다니까? 20% 이상 오른 것도 있고.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지금 가성비는 진짜 다 곱창나서 그래픽카드 가성비는 없습니다. 제가 가격이 내린 게 있다면 파란색으로 칠해주는 거 알 겁니다. 내린 제품 단 한 종도 없고요. 가격이 유지한 제품도 단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싹 다 올랐습니다. 싹 다. 그것도 뭐 적은 포인트 오른 거 아닙니다. 대략 10에서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뭐 살 게 없어. 살 게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가격 변동이 없던 3080Ti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어요. 괜찮은 거 절대 아니거든. 3080Ti는 원래 처음부터 가성비가 없는 제품인데 이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살만해 보여. 진짜 어이가 없죠. 7070Ti는 너무 큰 폭으로 올라서 와 이건 사면 안 되겠네 생각이 바로 딱 들고요. 그나마 6700XT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정 권한으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이런 식으로 크게 오른 걸 보니 그래픽카드는 지금 시점에 안 사는 게 좋겠죠. 아, 성준님 그러면 이건 상급만 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메인스트림 뭐 퍼포먼스 이렇게 안 나누고 이것도 한꺼번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지금 내린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뭐 단종이나 품질에서 못 사는 거 빼고 대충 훑어보면은 3060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이상 올랐고요. 2060 슈퍼는 이제 확실하게 물건이 다 동난 것 같아요. 재생산분도 동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못 산다 보면 되고요. 2060 노말도 사실상 거의 물건이 동났는데 1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060이든 2060이든 10만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뭐 단종이라서 못 산다 보면 되고요. 그래요 성조님? 그럼 밑에 거는 어때요? 1660 Ti, 1660 슈퍼, 1660 노말, 1650 슈퍼까지 싹 다 얼마씩 올랐습니까? 거의 10만원 또 올랐습니다. 싹 다. 10만원 이상 올랐어요. 아니 뭐 30얼마, 40얼마짜리가 10만원씩 오르면은 진짜 큰 폭으로 오른 거거든요. 30% 가까이 오른 거니까. 맞죠?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이거 사면 호객님도 이런 호객님 없네 느낌 들어요. 뭐 50만원 해, 1650 슈퍼가. 160이 55만원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가격에 사라는 게? 이거 원래 28만원, 30만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또 그 밑에 1650이나 1050Ti가 가격이 내린 것도 아니야. 얘네들도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2060이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물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시장 상황이 여기서 밑에 제일 밑에 바닥부터 제일 위에 꼭대기까지 고착 났습니다. 가격 변동이 없던 거는 80Ti밖에 없는 것 같아요. 80이랑 나머지는 가격 변동 다 생겼어요. 단 10일 만에 20% 가까이. 그래서 제가 컴퓨터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도 사지 마시고요. 아, 저도 10일 만에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좀 더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뭐 6월 말, 7월 초에 사라고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가 사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저도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릴지도 몰라. 아, 오를 것 같긴 한데 모든 상황이 모든 정황 증거가 그렇긴 한데 혹시 모잖아. 용산에서 또 뭐 쟁겨놓거나 숨겨놓은 게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아. 진짜 물건이 없어요. 제가 수입사한테 그 손벌렸어요. 솔직히 저도 판매할 물량이 부족해서요. 근데 수입사 입장에서도 아 우리 요번에 얼마 안 들어와요, 아니면은 지금 안 들었으니까 좀 밀어서 다음 주에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일반 업체보다는 받기 쉬운 편에 속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짜 수입사가 들고 오는 물량이 줄은 거고 물건이 시장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그게 정상화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에 사라는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사지 말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최종 정리. 다나와 최저가 3종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도 전 라인업 가격이 폭등했다. 아 진짜 폭등한 게 보인다. 다 빨간색이죠 지금. 사실 이 최저가로 찍어놓은 것도 물건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가격이고 현재 제품 최저가는 이거다. 그러면 더 큰 폭으로 오른 게 눈에 보인다. 3080Ti와 3080이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만해 보이긴 하나 애초에 요놈들은 가성비가 없던 제품이라서
내가 지금 사라고 추천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6700XT가 20만원이나 올랐는데 불구하고 가성비 1위다 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좀 중급 밑에 라인업은 60만원 넘는 가격에 2060 이게 가성비 1위라는 게 말이 되냐 싶고, 3060도 큰 폭으로 올랐고 2060 슈퍼 재생산분도 동났기 때문에 여기 라인업도 살 게 없다. 마지막으로 2060이나 3060보다도 가성비가 구린 1650, 1660 Ti 사이의 라인업, 얘네들 이게 1% 성능 내기 위한 가격 비율이거든요. 얼마예요? 8,000원, 9,000원, 7,500원, 7,900원, 만원입니다. 근데 2060 얼마입니까? 2060은 6,000원, 6,400원입니다. 아니 이놈들이 가성비가 더 안 좋아. 오히려 여기 거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말고 꼭 어쩌서 사야 된다 그러면 이거 고르는 게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도 말 그대로 울면서 겨자 먹기로 주워 먹는 거지. 그냥 그래픽카드든 컴퓨터든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9월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쉽게도 오늘 생방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그걸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빠이빠이.